민선 2기 부천시 체육회장에 송수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경력을 앞세워 선거에서 승리한 송 당선인은 내년 2월 말에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부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송수봉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인단 233명 가운데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 4번 송수봉 후보가 79표를 얻어 61표를 받은 기호 2번 나득수 후보를 1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시민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회를 만들어 어느 누구도 우리 체육회가 생활화돼서 건강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부천시 체육회 현직 수석부회장 출신인 송수봉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체육행정 시스템 강화를 공약하고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한 선수 육성책을 강조했습니다. 또 송 당선인은 지방체육회 자율성과 예산 확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토대로 한 부천 체육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실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토대로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회장이 불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는 4파전 다자구도에도 체육계 정책에 대한 후보별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을 뿐더러 공개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